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와 국가 또 세속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가끔 남용되거나 오용되기도 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의 뜻을 보면 그 본 의미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쓰인 배경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입니다. 로마가 주위 나라들을 하나씩 둘씩 무력으로 복속시켜서 유럽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마치 내해처럼 여겨지는 지중해를 둘러싼 위로 유럽부터 동쪽에 이제 아시아 지방 아래쪽으로 아프리카까지 큰 제국을 이루었죠. 참 이 상태를 보면 피지배를 당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잠재적인 불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널리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나라들은 나라들 가운데 늘 국경 주변에서 분쟁이 있었던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싸우고 영역 다툼을 했었죠. 근데 로마가 전체 패권자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짧은 시기에 평화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이 편지는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수가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현재 전체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공적인 권세, 정치 권력을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정점에 있고 원로원이 있고 했던 그 정치 체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권력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권력은 어디에 근본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에 나오는 권력이란 말, 권세라는 말, 엑수시아라는 히라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통치에 필요한 리더십, 힘, 권세, 파워, 그걸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때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가끔은 제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공권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알고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역사상 어느 곳에서든지 이 권력의 문제는 늘 문제가 되었어요. 왕정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민주정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부족이라고 해도 그 족장이 권위를 휘두릅니다. 어떤 체제에서든지 개인은 그 위에 권세를 따르도록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더군다나 오늘 보면 복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참 보면 권력은 전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고 개인의 어떤 권한이라 할지라도 잠시 내어놓고 따라가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자,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성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스도인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대개 권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서 그것이 모여서 권력이 되었다. 즉 사회적 합의설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왕이건 의회이건 뭐건 사람들이 합의해서 넘겨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죠. 민주공화국을 명심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권력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다 그리고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창조주시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의 손에서 나왔는데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명령에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했던 권력과 권위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즉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그 기도를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권력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큰 지혜도 있었어요. 큰 부귀도 있었습니다. 장수도 누렸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넘치도록 누린 사람인데 그가 깨달은 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다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다 좀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맡겨주시지 가끔 보면은요 악한 지도자,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자들이 등장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있죠. 하나님 성경에서 내 종 느부갓네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대신해서 수행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잡혀가 있는 동안 그것을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면서 그 권세에 순종해라 이야기합니다. 가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금방 건지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들은 진짜 선지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를 맡겼다. 너는 거기에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게 옳다. 다만 기한은 한정적일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기간을 정하셨구나. 예수를 처형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빌라도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걸 모르느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 권력은 또 어디서 나오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내가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그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의 근원을 모르고 이것을 휘두르게 된다면요 그 깔칼 끝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면 우리가 이 권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요. 본문에서 권력을 거스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회 권력자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 권력 아래서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상 가장 많이 오용되고 남용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 세우셨다. 근데 보면요,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서 복종을 강요할 때에 이 말씀을 칼처럼 휘두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당하게 권력을 탈취해놓고 나서 내가 탈취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길 때 쓴 구절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되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과연 당신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기 탐욕과 욕심 때문에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하나님께 댄다는 것, 하나님은 그 권력을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 명령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명하는 것,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또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저항이 있고 반항이 있고 거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권력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력 아래 살았던 거지 그 권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의 명령이에요. 그들이 권력이 권한이 있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요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이 두려워서 굴하는 자가 아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할 때는 타협을 했죠. 식물만 먹고도 우리는 윤택할 수 있습니다. 통과했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라 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냐면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전제 안에서 그 아래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격려하며 권장하며 나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권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권력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누군가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잠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도 우리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존중하게 되면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죠. 참 이 두 가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정권도 있었지만 악한 자들도 많았고 성경만 봐도요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어서 정말 극단적인 악을 행한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어디까지 순종해야 옳은 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권세의 관계는요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여지고 글도 쓰여지고 그때마다 참 많은 그 변증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자세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5절에 더 중요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기면 벌 주니까 벌금이 있으니까 억지로 지키는 그것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법을 대하는 수준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되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 따라 그 이상의 일도 행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에서는요 그 권세에 대한 순종의 한 가지 신뢰로 세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6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잘 내면 국가의 운영이 되고 국가적인 공익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죠. 그러므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웃 섬기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사랑의 차원에서 내는 겁니다. 또 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참 아깝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하고 새우깡 하나를 사 먹어도 10% 뛰고 참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지는 세금이 공익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어요. 절세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내에서 그거를 절세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좀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뭘 얘기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나라에도 더 많은 세금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살게 됨과 동시에 나라가 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그 세상 권세 아래에서 쪼달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세를 초월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저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권세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어진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라가 손못대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지금의 공교육에서 어려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국민일보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참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 교회 얘기를 하는데 저기 안산에 있는 서현교회라는 교회를 얘기했는데 크지도 않아요. 한 400여 명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산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답니다. 10%가 이미 훌쩍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헤매이고 있는 걸 봤어요. 2,400여 명의 다문화 청소년이 있는데 그 중에 600여 명, 거의 4분의 1이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떠나고 학교를 안 가고 학력 부진과 따돌림으로 인해서 학교 밖에서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교회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거를 갖다 왜 돌아보지 않냐 하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다문화 청소년만 받아들인 학교, 상록수 중학교라고 세웠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취지에 같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학교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안목을 초월한 것이 교회잖아요. 얼마 전에도 큰 보건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움직이며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여야 됐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 그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라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성도들은 성전 향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참 오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당국자를 설득했었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단체가 이리저리 쪼개져 갖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끌려다니면서 참 수모를 당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가 참 많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세상이 뭐 수억 수조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건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백발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가르치는데 말씀 속에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장 복된 해결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이거 갖고 참 말이 많잖아요. 청년들의 직장 문제도 노인 복지 문제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에게 닥칠 과제가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만 아니라 먼 교회가 합심하여서 이 문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대안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며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진 거나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권세 하지만 그 권세가 해결도 하지 못하는 큰 문제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낳고 교회 주변은 아이들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세상은 주목해 볼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노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교회만 가면 성경적으로 그의 면류관을 그 백발을 면류관으로 받아주는 교회, 아, 그런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기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력에 대해서 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별하여 권력을 주셨죠. 또 그 권력은 제한된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사할 때에 선을 위해서 행사하는 줄 알고 따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우리 성도들 기도함으로 해결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